콩나물로 맛과 향, 식감까지 3박자를 고루 입혔습니다. 불맛과 훈연의 향으로 노릇노릇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뜨거운 열기만큼 그 인기도 식을 줄 모르는데요. 하루 3시간만 판매하는 참나무 통닭구이집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기다림이 즐겁다는 손님들. 그 흔한 홀도 없이 오직 예약만 받는데요. 메뉴도 단 하나, 오로지 참나무 통닭구이로 대박 행진 중. 그 열기만큼 소문도 불이 붙었습니다. SNS에서. SNS? 네. 그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최근에는 SNS 인기 맛집으로도 등극. 오프라인의 인기가 온라인까지 이어졌는데요. 기력 떨어지는 여름에 인기는 더욱 식을 줄 모른답니다. 기름이 쏙 빠지겠네요. 바로 찹쌀과 대추, 마늘, 인삼 등 건강한 재료들 아낌없이 채워서 꾹 눌러 담아 꼼꼼하게 봉해준 한방 통닭이란 사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참나무에 불을 지피고 찜질을 시작하는데요. 노릇노릇 익어갈수록 그리핏 피부를 자랑하는 매력만점 참나무 통닭구이로 거듭난답니다. 우아하게 돌아가네요. 그런데 날로 높아가는 인기에 정작 단골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맛있게 편하게 잘 먹었는데 네. 오늘날부터 여기 그냥 줄을 서야 되고 나도 예약을 해야 해. 맛이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네. 예, 네, 이건 기름이 싹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죽여줍니다. 뚝뚝 떨어지네요, 기름이. 프랜차이즈 닭구다랑 좀 이렇게 맛이 훨씬 더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쌀이 들어가잖아요. 또 밥도 향이 너무 좋고. 네, 일반 닭은 좀 레벨이 좀 틀려요. 딱 느껴지는 맛이에요. 드러날수록 그 맛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참나무 통닭구이. 참나무의 찜질에 겉은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매력 만점이라는데요. 야들야들한 속살 한 점, 쫀득한 찹쌀밥 위에 얹으면 입맛 되살리는데 시간 문제. 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무리예요? 오늘 준비한 물량 끝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7시잖아요. 네. 지금 다 팔렸어요. 저희가 한 8시나 8시 조금 넘으면 다 팔려요. 예약이 마감이 됐어요. 아, 미치겠어요. 요새 너무 일찍 팔려요, 닭이. 그리고 예약이 많아요. 무려 저녁 7시에 통닭이 동이나 버렸으니 예약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야식 메뉴인데. 단 3시간만 판매하는데 그 인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하잖아요. 두 사람이서 하는 양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손님들이 오셔서 그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수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참나무에 불을 지피는데도 주인장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얘네 성격이 가운데가 화력이 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불이 가운데 열이 가운데가 세고요. 양쪽 사이드가 약하고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를 맞춰줘야죠. 가운데하고 맞춰줘야죠.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나무가 하나씩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높이로. 소문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섬세하고도 작은 차이 하나가 대박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통닭이 고르게 익도록 불의 성질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요. 때문에 어느 한 부분 부족함 없이 익어갑니다.